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484장 예전 찬송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널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17절 봉독에 올립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쓴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사사 에훗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또 큰 역할을 했던 제2대 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 온넬의 구원이 있은 후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간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40년이면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또 한 세대가 바뀐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럼 또 옛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똑같은 일이 이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온열이 40년 태평 성대를 누리다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더란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그 전체를 또 밟는 거예요. 인간은 참 이게 항상 겸손하고 은혜를 느끼고 살면 그런 사람이 역사에 정말 위대한 영웅이 되고 놀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하는데 그 선을 못 넘어서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인생을 또 비극적으로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 많이 보죠. 역사 속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도 그런 인물이 많죠. 그래서 사사기를 제가 다시 또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잘 관직하시고 은혜가 은혜 되도록 끝까지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더 들어서시고 더 귀하게 쓰실 텐데 우리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성도로 제자로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지르는 또 죄를 짓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 이게 참 인간의 약점이죠. 인간의 약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습성이라는 게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인가, 죄로 물들기 쉬운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죄 가까이 있으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석탄이 뒹구는 그 세상 속에 살면 뭐 묻지 않겠습니까? 옷에 때가 묻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구원받아서 하늘에 세마포스 입은 깨끗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세상에 온갖 먼지가 많고 때가 많은 세상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침입을 받는데 모압 왕 에글론의 침입에서 18년 동안 종노릇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8년이었습니다. 10년 늘어났습니다. 연수가 자꾸 늘어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그 고난의 연수를 길어졌다는 것. 그게 또 이 사사기에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 교훈입니다. 8년 동안 고통받다가 정신 못 차리니까 18년 배나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또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어 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래 또 고통받는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목회를 할수록 계속 복만 받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참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죠.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때로는 그 고통과 안타까움 또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아주 또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고난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또 죄 가운데서 고통받아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 힘든 상황이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또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에훗입니다. 에훗. 이런 사사는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상황이 힘들고 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래서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위기의 삶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을 세우셨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뭐 행하실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내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본을 보이는 거죠. 인간들에게.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사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하고 같이 농사 짓고 양치고 소 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인간들의 약점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사는 그런 장점과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순종하고 따르기 참 힘든 약점이 있죠.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이 지도자 그러면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런 장점은 거기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전적으로 이 모든 전쟁에 승리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놀란 또 장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나 없이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좀 마음이 좀 안 들고 또 불편한 게 있어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압 왕은 혼자 온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했는가 보십시오.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또 특히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그 나라들을 아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포악한 민족들이 지금 암몬, 모압, 아말렉 이런 족속들인데 이 세 족속이 지금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자체가 아주 호전적인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 나라 북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암몬은 사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해 그 동편에 위치한 그 모압 땅 북쪽에 있어요. 모압이 이스라엘 북쪽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북쪽이 암몬이에요. 그 암몬은 모압과 같은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롯이 그 자기 친딸과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두 민족이 암몬과 모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나라죠. 형제 나라. 근데 이게 근친상간에 태어나서 그런지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이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징계도 많이 받죠. 아말렉은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괴롭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원래는 에스의 후손입니다. 에스의 후손. 에스의 후손으로 엘리바스 아들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나라도 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맣습니다만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이스라엘보다는 한 3배 내지 4배 정도 큰 영토를 가졌습니다. 애굽에서도 팔레스타인까지 국경지역이니까 길이만 7, 800km 되니까 한 서너 배 됩니다.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살았어요. 그 말은 광대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겠냐 그걸 알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세 족속 모압, 암몬, 아말렉 세 족속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민족. 모압과 암몬은 금친상간에 태어난 가정스러운 족속들이라고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도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역시 신명기 25장에서 경고하기를 천하의 이름이 도말해라.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이름 자체가 천하에서 삭제되도록 하라. 도말하라. 이렇게 선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받은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경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채찍으로 쓰였다는 것.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만 또 나중에 예수님 조상이 되는 그 룻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조상까지 됐고 나중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그 나중에 위대한 또 이스라엘 충신이 됐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구약에 저주받았던 민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회복되는 그런 것을 나중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사사 에웃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몇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첫 사사는 온넬, 그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넬, 지파가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사사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에 양대 지파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가 그 후손들 중에 왕이 났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먼저 왕이 됐고 나중에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 양 가문에 이 긴장관계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우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왼손잡이였대. 왼손잡이.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왼손잡이로 왼손으로 밥 먹고 이러면 특히 이제 학교에서도 왼손으로 아이들이 걸을 수가 없으면 선생님이 불러내서 막 야단도 치고 해초리도 때리고 이런 거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 왼손으로 쓰는 건 안 좋다고 그렇게 자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아무 관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양손 다 쓸 수 있는 게 훨씬 좋죠. 지능 발달이 좋은데 예전에는 이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왼손잡이 이러면 이게 신체적 약점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도 다 안 그랬습니까? 왼손잡이 그러면 무시당했다고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왼손 쓰면 난리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람은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한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뭐 성장 과정에서 그게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텐데 무시당했던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웃은 왼손잡이라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였다. 그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가 힘들었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왼손잡이 사람들의 평소에 무시당하고 아주 왼손잡인데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란 거예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왼손 오른손 다 쓰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굳이 밝힌 이유는 그것이 에웃의 약점이었다.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공격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써. 인간이 보기에 대단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쓰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왼손잡이를 무시당하고 뭐 그게 왼손잡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체적 약점 때문에 뭐 사람들이 무시당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서서 사사로 쓰시고 민족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에웃은 좀 사람이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왼손잡이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제가 보니 그렇더라. 제 주변에 왼손잡이 다 머리가 좋던데요. 에웃도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커다란 전쟁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왕만 죽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글론만 딱 죽여버리면 모가방 에글론을 딱 죽이면 이 지도자가 없어진 나라들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왕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암살할 생각. 언제 암살할 것인가. 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에웃이 많은 걸 준비하는데 때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쉽게 말해 암살한 거죠. 암살. 왕을 암살해. 모아방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 가지고 칼을 만들었는데 칼을 스스로 칼을 만들었어요. 좌우에 날선 금 그게 한 규빗쯤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한 규빗은 이 규빗이 두 종류의 규빗이 있는데 애굽의 규빗이 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규빗이 있습니다. 애굽의 원래 규빗은 어디냐면 이 팔 보이십니까? 이 왕의 파라오의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보통 45cm쯤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의 나라의 규빗은 맨 같은데 사람이 키가 작다 보니까 팔이 좀 짧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규빗은 한 30cm쯤 됩니다. 여기서 45cm면 이 허벅지에 넣기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때 한 규빗은 아마도 애굽의 규빗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규빗 한 30cm쯤 됐을 것이다. 그래야 숨기가 용이했겠죠. 그리고 양쪽에 금이 있으니까 어느 쪽에든 쓸 수 있고 이거를 오른쪽 다리에 숨겼대. 왜 오른쪽 다리에 숨겼겠습니까? 왼손잡이니까요.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있어야 딱 뽑기 쉽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왼손으로 칼을 뽑기 쉽게 그렇게 나가서 암살하려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 사람을. 하나님 에웃을 선택할 때는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사람이 지혜롭고 치밀하고 신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택하셨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사의 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반역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징계로 다른 민족들 고통받다가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데
그때 중량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기적으로 얼마든지 한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택하셨을 때 오늘 애우처럼 지혜롭게 상황 판단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빨리 끝낼 것인가 그걸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애우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색의 혼란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참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불합리한 것들,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나라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전쟁들, 또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그 나라를 등지고 먹고 살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난민이 되어 참 비참한 상황, 생활 속에 던져진 많은 아픔들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함께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건강의 어려움을 고통받는 성도님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산업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사용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상황 위에 원근 각지 흩어지는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